저희가 스크린 데뷔가 처음인 배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라이징 스타분들을 대거 캐스팅하셨어요. 어떤 다른 의도가 또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. 꼭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. 그리고 어찌됐건 처음 시작은 어찌됐건 유선호 배우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. 유인수 배우님을 추천해주셨고 그러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뭐 주변 배우들과 기존에 이거를 또 했을 때 뭔가 보여주지 않은 이미지로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위주의 캐스팅을 같이 회사와 저희와 함께 이렇게 다 같이 미팅도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스크린 데뷔하신 소감 배우분들 부탁드릴게요. 저도 이 단역으로 출연한 거 외에 이렇게 큰 역할을 가지고 영화를 하는 게 처음입니다. 사실 처음 대본을 봤을 때 야, 이거를 내가 잘 끌고 갈 수 있을까? 라는 걱정이 사실 먼저 앞섰습니다. 그래서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인수 형한테 도와달라 그랬어요. 형, 이거 같이 하자. 나 좀 도와달라. 그리고 인수 형이 또 도와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찬영 형한테 도와달라. 찬영이 형, 우리 좀 도와주라. 해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 배우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너무 저희끼리 재밌게 또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그냥 재밌게 촬영 잘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스크린 데뷔 첫 데뷔 소감은 우선 너무 감사하죠. 이런 첫 데뷔작이라는 거라는 단어만으로도 되게 설레는 말이고 엄청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아까 선우 배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딱 처음 모이는 자리에 다들 아는 사이더라고요. 그래서 다들 친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현장에 가서 그 덕분에 좀 더 유쾌하고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애정도 가는 작품이고 네, 그래서 저의 첫 데뷔작은 되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살면서 선우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. 처음 만난 날이었는데 옆자리에 갑자기 오더니 영화를 같이 하나 하자고 형의 도움이 필요하다. 그래서 그때는 사실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 급격히 선우랑 친해지면서 대본도 보고 참 선우라는 배우랑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사실 되게 작은 마음이었지만 그 즐거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막상 촬영을 해보니 너무 좋은 배우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찍으면서 계속 자신감이 네, 생겼던 것 같습니다.